자, 슈드는 얘들아, 이거 우리 무슨 뜻으로 알고 있어? 그쵸, 해야 한다로 알고 있죠. 근데 원래는 영어에서 슈드는 뭐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좋아요라고 해서 패드베럴이랑 의미가 더 가까워요. 네, 우리 교과서에서도 왠지는 모르겠는데 해야 한다로 나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라고 할때 권장하고 싶을 때 슈드를 쓰고요. 자, 헤드베럴 같은 경우는 네, 뭐뭐하는 게 낫다라고 해서 슈드보다 네, 슈드보다 조금 더 강한 네, 비슷한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 추격형인 드 베럴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형광펜 들어서 여기다가 하이라이터. 그래서 주어 뒤에 apostrophe d 베럴로 추격을 할 수가 있고. 자, 헤드 배럴 같은 경우에는 이거 부정문 어떻게 만들어요? 헤드 낫 배럴인가 뭔가 이러는데 헤드 배럴을 그냥 하나의 조동사로 봐서 부정문은 헤드 배럴 낫으로 만들어요. 헤드 배럴 낫. 이것도 적어둘게. 그래서 안 하는 게 낫다. 헤드 배럴 낫이 되고요. 네, 그래서 밑에 예문 나와 있지. You'd better not make a noise. 너는 소음을 만들지 않는 게 낫다라고 해서요. 나와져 있고요. 문제를 한번 몇개 풀어볼게. 여기서 3번이랑 5번. Practice 12에 3번이랑 5번. 그리고 밑에서 2번. 자, 3번은 어떻게 만들면 시간 될 필요 없나? 2번. 프랙티스 13에서는 2번이요. 3번은 더 됐으려나? 3번은 더 됐을 것 같아요. 예빈아, 우리는 우리의 선생님들께 공손해야 된다. 어떻게 만드니? 그렇죠. We should be polite. 그렇죠. Polite. 그렇죠. To our teachers. 네, 이렇게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오는데, 비동사의 원형은 be가 되죠. 원래 조동사가 없을 때는 we are polite. 우리는 공손합니다. 라는 문장에서 왔어요. we are polite. 에서 와서, 자, 비동사가 원형이 되어 나와 있고요. 여기서 to는 뭐뭐에게라고 해서 전치사 to가 되죠. 5번을 터키야, 했니? 네, 5번 해보세요. 나는 그녀에게 사과해야 한다. I should apologize. Apologize to her. 네. 그녀에게 사과해야 한다. 가 되고요. Apologize는 참고로 얘들아, 이거는 자동사야. 그래서 타동사 같은 경우, 잠깐만, 우리가 자동사, 타동사 얘기를 했었나? 자, 뭐가 자동사고 뭐가 타동사니? 자, 이거 무슨 자자일 거고, 얘는 무슨 타자일 거고, 그죠? 스스로 자, 얘는? 네, 다른 다 남타자예요. 즉, 자동사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없어도 스스로 기능할 수 있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해. 반면에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해요. 자, 그래서 자동사는요, 목적어 없음. 타동사는 목적어 있음이 돼요. 자, 그러면 1형식부터 얘들아, 5형식까지 동사들 중에서 동사가 형식을 결정하잖아. 자, 여기서 자동사는 몇 형식 동사랑 몇 형식 동사니?
다원아, 자동차는 몇 평씩 된다고? 목적어가 없어도 되는 동사. 이 형식도? 그렇죠. 1, 2 형식은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 자동사와 타동사는 이렇게 나뉘어. 1, 2 형식 동사가 자동사가 되고요. 3, 4, 5 형식, 어서 와. 5 형식 동사가 타동사가 돼요. 자, 근데 apologize 같은 경우에는 자동사가 돼요. 그래서, 자, 타동사였다면 apologize her 이라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였어야 되겠죠. 근데 이 문장 보면은, 자, 누가 주어야? I, 그리고 동사는 should apologize 까지가 동사고, 자, to her 어떻게 할래? 바로 치죠. 이거 그러면 몇 형식이니? 네, 1형식이에요. 자, 그래서 apologize는 자동사. 문법 지금 78쪽 하고 있고, 연준아 오늘 왜 늦었니? 놀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야, 이거는 저기 말고. 자, 13번에, 2번에. 자, my brother studied until late at night yesterday. He looks very tired. 자, 이거를, 서운 했니? 네. 자, 먼저 앞에 문장 해석해보고, 그리고 밑에 해볼게요. 2번이야. 읽어도 좋고, 해석해도 좋고. 그렇지. 그렇죠. 피곤해 보인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들어가야 될 문장이. 그렇죠. You had better get some rest. 이렇게 되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붙고요. 얘는 축약으로 쓸 수도 있지. You'd better get. 이라고 해서 get some rest. 약간의 휴가를 얻다. 휴식을 취하다가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will하고 would인데, 자, will도 우리가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서 미래 시제 만들 때 써요 라고서 배웠었는데, will의 기능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will you 라고 하면은 자기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뭐, 이런 문장처럼. 네. 뭔가를 요청을 할때쓸 수가 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런 문장 있잖아. 네이버 웹툰에도 나와 있는 거. Will you marry me? 보는 사람 있니? 네, Will you marry me? 라고 해서요. 자,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니? 그쵸, 결혼해 줄래? 라는 뜻이죠. 이거를 정말로 미래를 물어보는 건 아니지, 너는 나랑 결혼할 거니? 라고 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아니고, 뭐뭐 해줄래? 라고 해서 요청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런 거고, 밀류메리미가 뭐냐면, 작가가 자기 아내랑 결혼할 때까지, 그리고 지금 결혼해서 시즌 넘어가서 그리고 있는 건데, 네, 하여튼, 장난이었었고, 자, 그래서, will도 뭐뭐 해줄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will보다는 would가 조금 정중한 표현이 돼요. 그래서, 네, would you, will you 비슷하긴 한데요. 분수한 표현이 돼요. 자, 그리고 would you like 명사라는 표현이 있는데, would you like 명사라고 하면은 명사하기를 원하다라는 표현이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축약할 수 있어. 그러면 쌤, 아까 had better이라고 할때 이것도 축약 가능하다면서요. 네. 어떻게 구분해야 되니? had better. 네, 맞아요. 뒤에 better이 붙고요. like가 붙고요. 이걸로 구분을 해요. 근데 이럴 때는 이게 쉬운데, would가 단독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had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had pp 같은 거. 이거 대과거죠. 얘네들도 전부 다 apostrophe d로 축약이 돼요. 이럴 땐 어떻게 구분해? 그냥 would만 있고 had pp만 있어. 이럴 땐 어떻게 구분해? 맞아요. 뒤에 PP의 형태로 한번 살펴보면 되고요. 그게 조금 애매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PP 중에서도 A 형이 있죠. PP가 똑같이 생겼어. 이제 우드는 조동사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오고, PP면은 이걸 찾아야 되는, 예를 들어서 컷이 왔어.
이런 경우는요, 뉘앙스를 보고서 해석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Would you like는 좋은 게 특히나 외국 갔을 때 이런 표현 쓰기가 좋아요. 서빙해 주는 곳 있지, 음식 갖다 주는 거. 그래서 뭐좀더 주세요라고 할 때요, 네, 뭐 서로 주거니 받거니 물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Would you like to 동사 원형은 이거는 want to랑 똑같아요. 네, 여기다 적어볼게. want to랑 똑같아요. 저 언니, 지금 잠깐만, 왜 다른 생각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보이니? 이따 시킨다. 네. 자, 그래서 뭐뭐 하고 싶다라는 의미인데, 원투랑 차이점은 뭐냐면, 원투는 너무 대놓고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조금 유아틱하게 들릴 수 있어. 네, 그래서 would you like to 라고 하면 조금은 완곡하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프랙티스 14에서 5번, 8번, 14, 15 이렇게 풀어볼게요. 5, 8, 14, 15. 자, 이번에는 얘들아, 이번에는요,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미리요? 네, 왜요? 우즈요, 왜요? 물어보는 거라서 우드도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우드라면 왜 우든지, 윌이라면 왜 윌인지. 그렇죠. Would you like to 부정사가 있죠. 네, Would you like to 부정사. 뭐 하고 싶니? 라고 해서요. 이게 want랑 같은 표현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윌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like to가 빠져야겠죠. 그래서 will you go fishing? Will you go fishing? 이라고 물어봤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8번에서는 뭐가 돼야 될까? 우드요, 왜요? 느낌적인 느낌이야? 뭐야. 자, 여기서는 왜? 왠것 같아? 네, 우드. 여기서 똑같죠? Like to가 있죠? 네, 뭐뭐 하고 싶다라는 우드 like to가 있기 때문에 Would you like to go to the party? 파리 가고 싶니? 네,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자, 14번에서는 여기는 뭐가 좀 별로? 네, 얘는 왜 우드예요? 뭔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야, 누구 때문에 그러니? 커피? 정말? 커피는 상관은 없어요. 네. 자, would you like some sugar? Would you like some sugar? 커피야, 너도 약간 계절 착오적인 복장인데? 아직도 학교에 폐등률이 높니? 그래? 자, would you like some sugar? 자, 얘는요, 조동사 뭐가 들어가 있니? 삼각표 좀 거꾸리지 말고. 야, 거울 내리세요. 볼펜으로 긁으면 안 되지 않아? 잘안 닿아요? 그래요. 자, would you like가 있지. would like 명사죠? 명사를 원하다라고 해서, 네, would you like some sugar? 얘 때문에 우주가 돼야 되고요. 자, 15번에는 뭐가 돼야 되니? will요, 왜요? 쟤는 한번 거꾸로 생각해볼까? 만약에 두가 정답이라면 어떻게 될까? 자, do you give it to your sister for me? 자, 너는 너의 시스터에게 나를 위해서 그걸 줄 거니? 라고서 물어보고 있죠. 근데 뭐뭐 할 거니? 라고 물어보는 거는 미래적인 느낌으로 물어봐야 되고, 현재 시제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지만 항상 조심해야 돼. 현재 시제를 쓸수 있는 경우는요, 나의 습관이거나 아니면 변하지 않는 세상의 진리거나, 네, 속담이거나, 직업이거나, 이런 경우에 현재 시제를 쓸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할 때는 현재 시제로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현재 시제를 쓰는 일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그래서 현재 시제는 사실은 앞에 always나 usually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로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너는 그것을 줄 거니라는 거는 너는 습관적으로 평상시에서 주니? 항상 그러니? 이렇게 물어보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always, usually가 생략되어 있는 걸로 고려할 수가 있어요. 있을까?
그래서 주면 곤란하겠죠. 저가 된다면 현재 내가 항상 그렇게 주는 애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미리 돼야 되겠죠. 한번 주기 때문에 미리 정답이 돼요. 주가 정답이라면 시제선 현재 시제여서 항상 그렇고 보통 그런 거 루틴을 나쁘면 미리 정답이 돼요. 자, 그리고 메이랑 마이트 볼게요, 얘들아. 메이랑 마이트 볼게요. 자, 메이 같은 경우는 뭐 일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약간 추측을 나타내죠. 머스트가 강한 추측을 나타내는 반면 메이는요, 약한 추측을 나타내요. 마이트도 똑같고, 사실은 마이트가 메이의 과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마이트도요, 현재 시제에서 쓸수 있어요. 이거는 캔이랑 비슷해, 얘들아. 캔이랑 푸드 저번에 비교했었지. 할수 있다고 조금 나대는 느낌이 캔이고요. 좀 완곡하게 표현하는 게 푸드가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자신이 있어. 나는 피아노의 신이야. 라고 할때 정도는 캔을 쓸수 있어요. 근데, 자, 어쨌든. 자, 그래서, 메이, 마이트는요, 둘다다 현재 과거를 공용할 수 있어요. 약한 추측을 나타내고. 그리고 허가의 의미도 있지. 이거 저번에 시험 볼 때, 우리, 친구들은 모르겠구나. 저번에 한번 시험 본 적이 있었었는데 엄청 많이 틀렸어요. 메이의 의미 뭐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메이가 추측의 의미도 있지만 May I help you? 라고 해서 도와드릴까요? 라고 해서 해도 좋다. 허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별표. 자, 그래서 특히 첫 번째 문장 이런 거 조심해야 돼. You may go home now. 너는 지금 집에 갈지도 모른다. 이건 무슨 얘기니? 추측으로 해석해버리면 이상해져요. 갈지도 모른다? 네, 이상하죠? 그래서 너는 지금 집에 가도 좋다라고 해서 허가의 의미를 나타내고요. 자, May I see your ID card? 네, ID 카드는 신분증이죠. 보통 ID라고만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너의 ID를 봐도 될까라고 해서 허가의 의미가 돼요. 자, 그래서 CF에서 must not이 may not보다 더 강한 감시의 표현입니다라고 해서 뭐 이거 정도는 네, 옵션으로 생각해도 될것 같고요. 그래서 may not 이라고 얘기하면 you may not go home now. 너는 집에 지금 집에 가면 안 된다라는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더 강하게 얘기하고 싶으면 집에 가서는 절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집에 가면 폭설에 빨려 죽을지도 몰라라고 하고 싶을 때는 you may not이 아니고 you must not을 써요. 지금 대구가 폭설 때문에 또 엄청 난리지. 무슨 움직이더라? Anyway, 자, practice 15번에서 4번, 5번 해볼게요. 쉬는 시간 줄게. 네, 못 들으신 분들은 일어나세요. 얼마 안 남았어. 자, 4번을, 자, 그러면 4번을 연주나 어떻게 되니? 네, 다시 한번. May come. 네, 이렇게 되나요? 자, A번에서 뭐라고 물어보고 있어? 그렇죠, 네. 우리에게, 우리를 보러 오니, 라고서 물어보고 있죠. To see 하면은 뭐뭐 하러가 돼요. 그래서, 자, 언제 진화가 우리를 보러 올 거니? 라고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답에서, I'm not sure. 뭐래? 석희야, 일어나세요. 네. 아, 진짜, 패딩 금지령 내려야 되나? 네. 자, I'm not sure. 뭐라고 얘기하고 있니? 네, 확신하지 못하겠다라는 뜻이 되죠. Sure 하면은요, 확실한 이란 뜻이 돼요. 그래서 나는 확신하지 못하겠어라고 해서요. 그래서 얘가 토요일에 올지도 몰라 하대죠. 자, 5번을 석희야 해보세요. A번 읽고서 해서. 네, 일단은 A번 읽어주세요. Why?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원래 너 목소리 아니잖아. 네. Why doesn't Tom answer the phone? 네. 무슨 뜻이야, 석희야? 왜? 그렇죠. 왜 탐이 그 전화에 응답을 안 했니? 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못했으니까 그러면 강원아, B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 네, 다시 일어나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I'm sure. 네, 수연아. 언니? 네, T. May not go once. 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그는 지금 누군가와 이야기하기를 원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라고 해서 may not want, 원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뭐, 누군가와. 가 되죠. 네. 자, 그러면 1번부터 같이 볼게요. 자, 너는 어제 내 친구가 봤던 귀신을 본 것임에 틀림없니? 뭐로 시작해야 되니? 뭐 그쵸, yesterday로 먼저 해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어제 내 친구가 봤더니 되기 때문에 뒤쪽으로 조금 뺄게요. 그러면 자, 뭐 먼저 나와야 돼? 네, must you see the ghost? 그렇죠, 귀신이죠. 그쵸. 근데 여기서는 뒤에서 꾸며주는, 내 친구가 봤던 그 귀신이기 때문에 꾸며주는 지칭한 대상이 있을 때는 관사 더가 더 정확해요. 보통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들은 더 플러스 명사로 많이 써요. 자, 귀신은 얘들아 선행사로서 사람이니 사물이니 동물이니 모르죠. 자, 애매할 때 쓸 수 있는 후, 위치, 대충의 누구야? 대시요. 네, 대신하세요. 자, 됐. My friend so, 잘 봐야 돼. 내 친구가 봤더니에요. So 네. Yesterday 네. 이렇게 되겠죠? 맨 앞에 더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 문장에서는 yesterday가 뒤로 빠져야 더 정확한 게, 너는 어제 내 친구가 봤던 귀신을 본게 틀림없니? 라고 물어보고 있죠. 친구가 본 상태를 yesterday가 꾸며주기 때문에 이때는 이게 더 정확하고요. 끝은 물음표예요. 자, 그러면 여기 대신 무슨 격 관계대명사야? 무슨 격이니? 이럴 거야. 자, 뒷문장에 주어 있고 동사 있고 목적어는 없죠. 이런 경우는 목적어를 대신하는 목적격이 돼요. 소유격은 후즈가 소유격이 되고 해석상 앞에 거에 뒤에 거라고 해석이 돼야 돼요. 후즈가 소유격이 돼요. 자, 그래서 so 뒤에 목적어가 없어서 목적격이 되고, 자, 두 번째, 어제 엄마가 샀던 피자 한 조각 먹을래? 자, 우드를 이용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would you like 피자 한 조각? A piece of pizza. 어제 엄마가 샀던 뭐 관계대명사는 뭐랑 뭐 쓸 수 있니? 관계대명사는 뭐 쓸 수 있니? 피자가 지금 선행사인 거죠. 그러면 that 아니면 which, 네, 둘 다 돼요. 사물이 선행사일 때는 위치를 기본적으로 쓰고, 대신 둘 다 하다. 선행사에 상관없이 다 쓸 수 있죠? 어제 엄마가 샀던 My mother 또는 뭐 mom yesterday. yesterday인데 이건 이따가 문제에서 조금 변형할까? 뭐 한 이틀 전, 아니 너무 심하다. 이틀 전에 산 피자 먹으면 괜찮나? 괜찮나? 이틀 전은 괜찮죠. 자, 3번에서 너는 지금 아픈 게 틀림없으니까 집에 가는 게 낫겠다. 자, 뭐뭐 하니까 라는 거는 뭐뭐 때문에 라는 거랑도 비슷하죠. 자, 그러면 그쵸, because 아니면 because
프로포즈랑 비슷한 거 있어. A로 시작하는 거. as. as도요, 뭐뭐이니까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because, 너는 지금 아픈 게 틀림없어요. You must 식일 것 같죠? 자, 식은 얘들아, 동사니? 식은요, you are sick이라고 얘기하죠? 너는 아프다라고 얘기할 때 you sick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식은 형용사예요, 얘들아. must는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데 sick 이렇게 올수 있을까? 자,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필요하니? 그렇죠, 비어. 네, 원래는 you are sick에서 왔기 때문에 are이라는 동사가 원형으로 바뀌어야 돼요. 자, sick은 얘들아, 아픈이라는 형용사야. 그래서 sick 아니면 뭐 ill 이런 거 써도 돼요. ill도 역시 아픈이란 뜻이 되죠. 그래서 because you must be sick. 너는 지금 아픈 것이 틀림없으니까 뒤에다가 나오. 자, 뭐라고? 아, now 앞에다 했어? 어, now 앞에다 해도 돼요. 만약에 앞에다가 한다면 because now you must be sick 이 돼야 돼요. 자, 집에 가는 것이 낫겠다. 어떻게 만드니? You, 그쵸, you'd better. 네. 아니면 you had better. 집에 가다. Go, 추가 필요 없어요. Go home이라고만 얘기해도 돼요. 자, 원래는 go to 장소가 맞죠? 학교 가다라고 해서 go school이라고 말안 하잖아. go to school이라고 하죠. 근데 home은 얘들아, 품사가 부사예요. 자, go to your house가 돼야 돼요. 그럼 go to your house 바뀌어야 돼서 home 같은 경우에는 명사로 가정이란 뜻도 있지만 부사로도 쓰일 수 있어서 얘는 문장 성분이 없어요. go는 참고로 자동사기 때문에 I go라고만 해도 사실 문장이 완벽해요. 네. 힘들어? 거의 뭐 세상은 반백년 선사람처럼 얘기하네. 자, 4번에. 제가 지금 작년에 여행 갔던 부산에 다시 가도 될까요? 그렇죠. 뭐 could 써도 되고요. 아니면 can 써도 되고요. 아니면 또 뭐가 있니? 허가를 나타낼 때 may 써도 돼요. 다 맞아요. Could I go to 부산? 그렇죠. 어게인은요, 뒤쪽에다가 써도 되고요. 앞쪽에다 써도 상관없는데, 여기서는 뒤쪽으로 아예 뺄게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작년에 여행 갔던 부산이죠? 자, 어떻게 꾸며줘야 되니? 내가 작년에 여행 갔던 부산이래. 그러면 뭘로 꾸며줘야 돼? 그렇죠. 배 또는 부산은 사물이죠. 그래서 위치 아니면 사람은 확실히 아니잖아. 이런 것들도 사물이라고 해요. 장소 지명도 사물로 봐. 배, I went on a 이게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트래블 들어갈게. 간단하게 트래블드 아니면 내가 여행했던 부산에 다시 가도 될까요? Again. 아, 지금 가도 될까요? 이 지금이라는 거는 사실은 안 써도 상관없어요. 시제상 현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could는 현재 시제에서도 쓸수 있다고 했어요. 아, 작년에 갔던 그러네. I traveled. 자, 작년을 뭐라 그러니? What's your last year? Could I go to Busan, which I traveled last year again? 아니면 뭐 어게인을 부산 쪽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얘는 내가 조정을 안 해도 자동 조정이네. 자, 5번에 왜 여동생은 내가 입고냈던 핑크색 드레스를 종종 보는 것임에 틀림없다. My 자, 이제 하나 더 붙여줍시다. 여동생 뭐라 그러니? 나보다 어린 여동생. Younger sister. 보는 것임에 틀림없다. Must see. 그 다음에. 그쵸. The pink dress. 근데 그 드레스는 사물이지. It 또는 that 내가 입고 냈던 I 자 그냥 나는 입는다가 되죠. 내가 뭐뭐 하고 냈다. 아까 우리 이거 했었어 라고 하고 숙제로 추가로 내줬던 거는 뭐뭐 하고 냈다 뭐로 쓰니? 그렇죠. would 아니면 네 used to where 그리고 아, 네, 종종 보는 것임에 틀림없다. 자, 어프는요, 빈도부사지. 빈도부사 위치 어디에 붙어야 돼? 어디 앞에? 맞아. 일반 동사 비조 뒤. 네, 일앞 비조 뒤라고 했었어요. 일반 동사 비동사 조동사 뒤라고 해서 여기서 그럼 어디에 붙어야 되니? 내가 종종 입고 냈던 그렇죠. Must often see가 돼야 돼요. 조종사 뒷자리. Must often see. 그래서 얘가 종종 보는 것임이 틀림없다거든요. 자, 6번도 있어요. 그는 천국에 간다면 행복할 수 있다. If he goes to heaven, he 자, 그는 행복할 수 있다. He 행복할 것이다 말고 행복할 수 있다. Can. 그 다음에 그렇죠. Be happy죠. 원래는 he is happy였지. 네. 그래서 조동사 뒤에 형용사는 바로 뭐가요? 형용사 쓰고 싶으면 이렇게 be를 사용을 해야 되고. 네, 됐니? 아니, 뭔 소리야? 너무 슬퍼? 못 썼어요. 열심히 나중에, 아, 미안. 여기서 he goes네, 참, 미안. If he goes to heaven, he can be happy. 붙여주세요. 네. 근데, 다른 나라로 시민권을 바꿔, 그러면.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수능에서 국어가 좀더 많이 들어.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자, 2번에서 우선은 박스 속에 있는 문장이 들어가야 될 위치예요. 이거를. 그럼 누가 해볼까? 아까 안 시켰던 사람 누가 있네? 세원아. 네. However 문장 한번 해보세요. 스테레오타입. 그렇죠. However, 네모. 그리고. 리서치? 아, 리서치 쇼즈가 동사? 주어 어떤 거니? 네, 리서치가 주어가 돼요. 연구는 이렇게 되죠. 쇼즈가 동사. 그리고 It's already stereotype.
그리고 어떻게 될까? 네. 자, 이거는 조금 잘 나오는 패턴인데, 연구는 보여줍니다. 대절한다는 것을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거는 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보게 될 문장 패턴인데, 사실은 shows랑 this old 사이에는요, 대시 생략이 돼 있어요. 대절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고 해서요. 자, 목적어로서 문장을 이끄는 대신요, 자유롭게 생략이 가능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새로운 문장이 또 시작이 돼. 자, this old street, 여기서 주어는 누구니? 그렇죠. Stereotype이 주어가 돼요. 자, 그리고 그렇죠. of가 전치사여서 gamers까지 걸어치고 그 다음에 isn't 동사 네, true가 보어가 돼요. 자, 그래서 원래는 shows 뒤에 that이 있었더라면 that을 네모를 쳤었겠죠. 자, 이렇게 되고, 해석이요.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톤 넘겨서 석희야, 해석해 주세요. 그러나, 연구예요. 그러나, 연구는, 아, 맞다. 대시 여기 생략이 아니고, 쇼우즈 뒤에 생략이지. 자, 그러나 연구는 보여준다. 네, 잠깐만. 스테레오타입이 고정관념이거든? 네, 늙은이라고 그러면 조금 이상해요. 자, 그렇죠. 오래된 고정관념이 저 게임하는 사람들의 또는 게이머의 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돼요. 자, 앞뒤에 주어 동사의 목적어는요, 대절 전체이기 때문에 대절 속에 있는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을 이라고 해석하고, 자, 이 형식은 보어랑 따로 떼서 해석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하지만 연구는 보여준다. 이 오래된 고정관념이 게이머들의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돼요. 그 다음 거를 시연이가. 그죠? 뚱뚱한이죠? 그죠? 뚱뚱한 사람이다. 그죠? 친구들이 없는 이 되죠? 네. 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 원래는 for의 위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누구누구의 대해가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해 그 이미지는 컴퓨터 게이머들의 한 명의 뚱뚱한 남자이다. 친구들이 없는 이라고 해서요. 후는요, 형용사절 접속사. 관계대명사는 다른 말로 형용사절 접속사라고 했죠. 그래서 형용사들이 꾸며주는 것처럼 뭐뭐 하는 이거 꾸며줘요. 착한, 나쁜 이랑 비슷하게 친구가 없는. 자, 그럼 문장 분석해보면 그렇지. For most people 가로 그렇죠. 뒤 이미지가 주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오버부터 게이머까지 바로. 그리고 그렇죠. 이제 동사 그렇죠. 팬 매니 부어. 그리고 후 네모 has 브이 그렇죠. 목적어 이렇게 되죠. 잘했어요. 한 군데도 안 틀렸네. 네, 그 다음 거를 지호야 숙제는 안 했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볼래? 아, 2번 했어요. 오, 그럼 한번. 네, 2번 같은데. 네, 세팅부터요.
안 재밌을 것 같아? 일단은 그러면 좀 도와줄게. 해보세요. 근데 우연저 영어 읽고. 네. 그렇죠. sitting이 줄다는 주어가 돼요. 자, 근데 여기선 얘들아, 밑줄 치고 주어로 갈게. 자, ing랑 to 부정사는 준동사로 세모가로 쓴다고 했었죠. 자, sitting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이어져 와야 되니? 어디까지 세모가로 줘야 될까? 다 주어 보네. 허기를? 네, 뭐 일단은 여기까지 칠게요. all day는 아마 시간 부사여서 끊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동그란 가로.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이니? 네, 얘는 전치사예요. in front of 자체가 뭐뭐 앞에라는 전치사가 돼서, 자, in부터 어디까지? 그죠, computers까지? 네, 동그란 가로 쳐요. 그렇죠, makes 만든다 동사죠? 그렇지, 목적어. 그리고 네,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야. 게이머들이 뚱뚱하다는 상태를 보여주죠? 그러면 목적격 보어가 돼요. 네, 잘했어요. 자, 해석해 보면. 그쵸, 뭐, 앉아있는 것은, 자, in front of가 뭐뭐 앞에라고 그랬지. 뭐 앞에가 돼? 저 컴퓨터들 앞에. 그쵸, 매일 또는 하루 종일. 우선은 순서대로. 네, 그쵸. 만든다, 게이머들을 뚱뚱하게. 네, 이렇게 돼요. 자, 다시 한번. 앉아 있는 것은 컴퓨터들 앞에 하루 종일. 네, 만든다, 게이머들을 뚱뚱하게. 자, 앉아 있는 것은 컴퓨터들 앞에 하루 종일 만든다, 게이머들을 뚱뚱하게 라고 해서 해석사항은 뭐뭐 하겠는데, 그 부사 써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시면 문장의 필수 성분 자리에 부사는 못 들어가요. 네, 목적격 보어 자리에 부사가 못 들어가요. 자, 그 다음 문장을, 다음 문장은 누가 하겠지? 수연아, 해보세요. and 네모, 그렇죠? 자, 그리고 because 네모, 그리고 그렇죠, games가 주어, 그렇죠, focus가 동사, 그렇죠, on killing 괄호 주어, gamers 주어. 그렇죠? 루즈가? 네, 루즈가 동사예요. 그리고 1부터 어디까지? 띵크까지 다 괄호? 조금 잘 봐야 돼. 자, begin은 명사일까? 전치사 뒤에 명사 나와야 돼요. reality는 현실이라고 해서 명사지만 begin은 품사가 뭐니? 네, 동사예요. 그래서 자, begin to think까지 다못 묶고 reality까지 묶여야 될것 같아요. 자, touch는 어떻게 된 거야? 버려요, 누구니? 네. 자, 터치는요. 자, 루즈 자체는 원래는 무엇을 패배시키다, 무엇을 실패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터치는 기본적으로 만지다라는 동사로만 알고 있는데, 터치의 뜻은 여러 가지. 그래서 감동시키다라는 뜻도 될수 있고요. 어떤 사람의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목적으로. 앤드 네모. begin 동사죠. 근데 end를 기준으로 격렬을 이루네. 누구랑 누구랑 격렬이야? 좋아. begin이랑
유즈, 그렇죠. 동사 병렬. 자, 그 다음에 그렇죠. To think 괄호예요. 자, to think 괄호인데 어디까지? 어디까지 하면 좋을까? 띵크까지가 일단은 뭐 여기서 끊어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끝까지 갈게요. 왜냐하면 띵크의 목적절이 violence is normal 이라는 게 목적절이 돼요. 자, 띵크랑 violence 사이에 뭐가 생략됐을까? 문장을 이끄는 목적어. 네, 대시 생략됐어요. 대절하다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 띵크 뒤에서부터 또 하위 개념의 문장이 시작이 되네. 그러면 violence는 뭐니? 네, 주어요. 바로 치고 주어 쓸게요. 자, 그리고 is는 동사. 자, 그리고 normal. 뭐가 되니? 네, 보어가 돼요. 자, 해석해보면. 네. 자, because는요, 문장을 이끌죠.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로 해석해야 돼요. 게임이. 그쵸. focus on 하면은 뜻이 두 개야. 어디 어디에 집중하다거나, 어디 어디에 초점을 두다가 돼요. 즉, 게임은요, 직접 집중할 수는 없죠. 그래서 게임들이 초점을 두기 때문에. 어디에? 그쵸. 죽이는데. 네, kill 하면 얘들아, die랑은 뜻이 조금 달라. 죽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왜냐하면 게임들이 초점을 두기 때문에 죽이는데, 그리고, 그쵸, 게이머들은, 그쵸, 네, 실패합니다. 네, lose 하면은 loser에서 나왔어. 실패합니다. 터치라는 건요, 어떤 접촉이에요. 그래서 접촉을 실패합니다. 실패합니다. 접촉을. 뭐에? 그렇죠. 사실에, 즉, 현실에. 현실에 접촉을 실패한다. 즉,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자, 비긴부터. 자, 시작한다. 그렇죠. 생각하는 것을. 그렇죠. 폭력이 정상적이라는 것을, 네, 이렇게 돼요. 자, 다시 한번. 그리고 왜냐하면 게임들은 초점을 두기 때문에 죽이는데 게이머들은 실패합니다. 감각을 아니면 어떤 접촉을 현실에 그리고 시작합니다. 생각하는 것을 폭력은 정상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돼요.